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브래너입니다. 자, 오늘은 원어민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오면서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싶니? 싶니?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원어민이 된다는 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원어민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감 잡으시기 좋으라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어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어를 해야 영어 원어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를 배울 때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해야 한국어 원어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한동안 뭐 유행했었던 비정상회담이라는 거기에 외국인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원어민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물론 한국말은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원어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때에 따라서는 이 정도면 원어민 수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한국어 원어민처럼 한다 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왜냐면 티가 나거든요. 뭐 어쨌든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영어에 관련돼서 원어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어민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첫 번째, 뭐 간단하게 어휘 수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휘 수준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얘기를 할때 보통의 native speakers, 이제 원어민들은 약한 2,500단어에서 3,000단어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한다라고 일반적인 썰이 그렇습니다. 뭐 저도 세보진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다 하세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약한 2,500단어에서 3,000단어 수준의 어휘로 모든 일상 대화를 한다라는 게 그냥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게 정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건 아시죠? 뭐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있지만 쓰지 않아도 알고 있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 드리면 anthropomorph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nthropomorphize. 이건 뭐냐면 의인화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원어민들도 일상 대화를 할때 이런 단어는 잘 쓰지 않아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국말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쓰는 단어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들으면 아는 단어들. 예를 들면, 부심하다. 이런 말들. 아니면, 기각한다. 이런 말들. 평소 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뭐, 때에 따라서는 사용도 가능하고. 이런 단어들까지 다 합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까지 다 합친 걸 고려했을 때 학계 정설은 2만 5천 단어에서 3만 단어 정도라고 돼 있고요. 제가 최근에 찾아본 자료는 약한 4만 5천 단어까지 쓴다라는 말도 있더군요. 자, 그러면 최소로 잡아서 약한 2만 단어라고 봤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회화가 가능한 약한 2천 단어에서 3천 단어 수준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더 외워야 될 어휘들은 약한 17천 단어에서 18천 단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2년 안에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했을 때, 1년으로 치면 약한 8,500단어 정도를 외우셔야 되고요. 한 달에 약 700단어, 그리고 하루에 약 25단어씩을 매일마다 외우셔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자, 어휘에 이어서 두 번째는 유창성입니다. 유창성. 유창성이란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빨리 얘기를 하는가예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틀리고 뭐 지역마다 틀리고 이것도 뭐 연령대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원어민들은 약한 1분에 110단어에서 150단어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감이 잘안 잡히시죠?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그 속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영어 한 article, 영어의 한 기사를 제가 그 1분에 150단어 사이의 수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never satisfying when you ask a question wanting a straightforward answer only to get that depends as the answer, but there are a lot of details that have an impact on this question. 자, 이 정도 빠르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창성에 이어서 세 번째는 발음입니다. 자, 발음은 참 이거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냐면 뭐 제가 뭐 직접 맞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그런 구체적인 뭐이 정도 발음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그렇지만 만약 본인이 진짜 원어민 세네 명과 함께 어울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토론하는 거를 음성으로 녹음을 했을 때 그걸 원어민들한테 들려줬을 때, 원어민들도, 아, 누가 원어민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이 정도 수준의 발음이어야겠죠? 일단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 듣기입니다. listening. 일단 말하는 거 듣고 난 다음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갸우뚱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my apology 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apology? 저게 뭐지? 아, 저거는 사과한다란 말이지. 사과. 그러니까 한국어로 거치고 사과
그러니까 apology가 사과라는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apology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게 아 사과라는 것을 내가 바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수준,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각가지 액센트를 다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 미국, 호주 뭐 이렇게 전부 다 각 나라마다 액센트가 다 틀려요. 물론 뭐 정말로 심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원어민들도. 그런데 뭐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너무 심한 지역적 성향이 있지 않으면 웬만한 건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은 미국이라도 거기서 지역마다 또 약간 또 액센트가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동부지방, 그 다음에 서부지방, 그 다음에 남부지방, 이렇게 영어가 다 똑같아 보여도요 다 틀리거든요. 액센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문화 사람들이 부산 사투리도 알아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가가 가가 이런 말들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전라도 사투리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밥 먹었단가 이런 말까지 전부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미국이라도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또 흑인들 액센트는 또 이바닉스라고 얘기해서 또 틀립니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게 비로소 원어민 리스닝 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성장 배경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권 국가에서 크지 않았다면 그 어렸을 때부터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해요. 영국 사람과 서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고등학교 때 쓰던 어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북미 쪽 사람과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할 때 prom queen, 뭐 prom queen이 뭐냐면 뭐 고등학교 축제 때 뭐 여왕을 뽑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없고,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수행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못 하겠죠?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 배경. 그래서 그런 성장 배경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원어민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섯 번째는 문화적 백그라운드입니다. 문화적 배경. 자, 무슨 말이냐면 문화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 또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라떼는 말이야,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고 해도 라떼는 말이야가 거기서 왜 나오는 거지? 라떼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어르신들은, 한마디로 한국의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매일마다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쓴다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라떼 라는 말을 라떼로 바꿔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언어 유희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 아니면 사회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저도 가끔 가다가 그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하는 코미디를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 락이라는 배우 겸 코미디언인데, Who am I? 제가 이 사람 옛날 영화를 보면서도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볼 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저게 왜 웃기지? 라고 느끼는 경우, 저도 문화적 배경이, 사회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원어민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영어의 원어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여섯 가지가 전부 다 충족이 돼야 원어민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은 뭐 다르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제 비디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저는 원어민만큼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한국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 어휘 수준, 두 번째 유창성, 세 번째 발음, 네 번째 듣기, 이 네 가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성장 배경과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죽어라 노력해갖고 뭐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갖고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겠지만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원어민이 된다라는 건 그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원어민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십니까? 난 이게 정말 힘들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뭐 굳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 이렇게 못하겠어, 그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 화이팅입니다. Hang in there.